삼재면 안 좋다고들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근데 삼재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. 잘 되는 띠가 있어요. 삼재 띠라고 해도. 2021년도 삼재. 소띠, 뱀띠, 닭띠죠? 네. 이분들 운세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. 뱀띠하고 닭띠는 삼재 자체가 조금은 그 기운자가 소멸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그러니까 21년에 소띠. 그러니까 이번 해운년에는 좀 기운 자체가 좀 힘이 든다. 그리고 좀 변화가 많다. 네. 어려움이라든지 장애물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삼재면 안 좋다고들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그쵸. 근데 삼재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. 그쵸.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뱀띠랑 닭띠는 그 삼재의 이제 나쁜 기운들이 조금은 소멸을 했기 때문에 네. 조금 이제 나아져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실제로 그럼 복삼재라는 것도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실제로 있는 건가요? 그럼요. 잘 되는 띠가 있어요. 삼재 띠라고 해도 네. 뭐 남들은 계속 막 바닥을 치는 상황에 네. 그분은 문서를 잡는다든지 네. 아니면 재물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네. 이제 소띠 네. 소띠가 되게 전반적으로 진짜 찐삼재라고 하셨어요. 네. 그럼 21년도에 좀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20대에서 30대? 네. 분들은 귀인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네. 나를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재물운이나 네. 뭐 그런 운기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띠기도 하고요. 그닥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20대 분, 20대, 30대 분들은 네. 본인에 대한 근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30대에서 40대가 되시는 분들 운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네. 그래도 사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의 무리수를 두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유지해서 넘어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게. 40대에서 50대 되시는 분들은 문서나 공부나 승진 이런 쪽은 괜찮아요. 근데 이제 다만 건강 쪽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수술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조심하고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어서 29살 소띠면은 삼재와 아홉수가 겹치는 거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면 두 배로 안 좋은 경우인 건가요? 하나 할 때보다는 두 개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 기운이 커진다고 보셔야 돼요. 제가 알기로는 소띠, 아니 뱀띠, 닭띠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아홉수가 한 분이 겹치시는 나이대가 있을 거예요.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삼재의 기운이 소멸을 하셨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홉수가 온다고 해도 그렇게 막 크게 오지는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. 삼재랑 아홉수가 겹치는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죠. 뱀띠나 닭띠 같은 경우는. 그럴 때는 어쨌든 간에 뭐 시간이 있다면 이런 데 들려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.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하시면 네.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들 찾아가서 한번 좀 여쭤보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. 네, 선생님들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저한테 오시면 더 좋고요.